한반도를 휴전선이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. 언제나 휴전선이 활짝 열리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? 2차 대전이 끝나며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고 두 개의 독일 사이에 철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. 1982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시민들은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. 1989년 10월 9일에는 7천 명이 모여 기도드렸습니다. 그로부터 한 달 후 11월 9일 철의 장막은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됐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.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. 당시 치안 책임자였던 밀케는 죽기 직전에 모든 준비를 했지만 기도와 촛불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